그럼 혹시 3R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 3R 원칙의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는 대체 방안이 있는 경우 동물 실험을 가능한 한 하지 말 것, 많은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반대측께서 말해주신 것은 교육의 효용성 측면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물권을 침해할 만큼 그 효용성이 동물권보다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의 효용성을 더불어서 3R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동물의 희생되는 동물의 개체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할 것이고요. 이 정도면 답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희 반대측에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입론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동물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정당화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당화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말 당장의 인류의 공헌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3R 원칙처럼 최대한의 대안적 방법을 고려하되 그 방법이 정말 없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되고 또 이러한 실험을 할 경우라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의 최대한 고통을 줄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 윤리적인 규제를 강화하면 이런 문제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한 안전 가이드라인으로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체 실험만큼의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생체 실험으로 진행할 만큼 대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이미 나와 있는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나단 발코믹의 연구 중에 실제로 쥐 모형을 이용하지 않고 생체 실험을 한 학생들과 크게 유의미한 성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성적과 실제로 경험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경험의 가치는 약간 생체 실험을 할 때 좀 더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험적 측면으로 이러한 실험을 하기에는 동물들의 생존권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